펄펄 눈이 옵니다. 몸에 눈이 오고 있어요. 눈이 오면 애들 밥이 다 젖었는데 이었지나 이거 불어버렸네. 조금 안 불었는데 얘는 불어버렸네. 빼앗어갔다. 얘는 빼고 아하 우리 냥이들 다 어디 갔대야. 첫눈이 옵니다. 펄펄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우리 양이들 어떡하라고. 얘들이 추울까봐 순대 야옹 야옹 우리 순대 어디 갔어? 순대 혹시 몰라서 안쪽에 놓았더니 자 밥이 눈이 안 젖었어요. 순대 저쪽에 또 백설이한테 가야죠. 아 백설이라네. 젖소한테 가보겠습니다. 여기다 박스를 놨는데 어디로 가버렸네? 집사람 치웠나? 날라갔나? 어떻게 바람이 센가? 밥이 다 떨어졌네? 얼른 와! 어디 갔냐, 젖소? 이중으로 해놔서 안 젖었어요. 내가 이거 하길 잘했네. 위에다 놓기를. 응, 젖소 집이 어디 갔어? 응, 젖소 비닐, 저기, 스티로폼이 젖소 따뜻하게 하려고. 저로 날아가 버렸네. 난리에요. 강풍이 불어갖고. 태풍보다 더 심한 바람이 불었어요. 젖소. 아, 응. 자, 너는 이거 먹고 또 개 간식 먹고 그냥 강이가 7년 차예요. 7살 우리나라 나이로 한 40 된 거죠? 6, 7, 40이? 15년 살아야죠. 앞으로 더 살아야 돼.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돼. 아저씨가 건강을 지켜줄게. 저기 집에는 초초 부은이 이 앞에 있고 결이 뒤에 있고 애들이 이렇게 여유있게 자고 있어요. 애들이 오면 따뜻하게 좀 데워서 주려고 그랬더니 안 오네. 우리 결이는 그냥 힐랄래. 그래서 비몽사몽가니 눈을 떴다 감았다. 야 발라던 터치 자
Thank you.
응.